네,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 짚어보는 화요일장의 오마당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로 활동 중인 차파트너스 김영균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계속 급물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정부에서 밸류업 최종한 그 내용 나온 이후에 몇몇 기업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시를 하고요. 그 계획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키움증권하고 그 FN가이드. 네, 그리고 KB금융. 네, KB금융은 내용.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예고 그렇죠, 공시를 한 그렇죠, 거고 네. 실제 그 내용을 공시한 거는 그 두 개사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공시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밸류업을 따라서 정부 정책을 따라서 공시를 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업이 저평가 주가가 저평가되는 건 사실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주들의 돈이든 채권자들의 돈이든 돈을 갖다 쓸 때 공짜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를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주주들의 돈인 자본은 공짜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공짜가 아니거든요. 채권보다 더 큰 위험을 지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그 10%의 자본 비용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없다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알아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해서 저평가되는데 결국에는 밸류업을 하겠다는 걸 하려면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거를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또 자본 비용은 뭐 우리 회사의 자본 비용은 뭐 12%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어떤 수익을 내는 뭐 ROE가 얼마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뭐 저평가됐었고 이런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뭐 최소한 뭐 십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데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투자 기회가 없으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의사결정 그런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밸류업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밸류가 올라가려면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내면 되는데 일단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그리고 그 돈이 남는다면 결국에 이 주주한테 어떻게 또 돌아가느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두 곳 정도만 공시를 했으니까요. 차차 우리 기업들, 대상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내놓아야 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또 SK, 뭐 세계 이온 네. 이렇게 운운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SK 주가도 뭐 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한편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블룸버그 쪽에서 SK가 뭐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좀 타이틀로 내용도 내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이 네, 그 보시면 뭐 SK는 과거에도 소버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회사고 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주의든 적대적 인수를 하려는 어떤 주체든 기본적인 전제는 기업이 저평가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지 않은 기업을 뭐 적대적 인수를 해봤자 돈을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저평가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SK가 저평가가 돼 있냐 그걸 보면 그냥 가장 단순한 지표 뭐 PBR로 보면 네. 지금 한 0.5배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조금 올라서 이제 한 0.5배 정도 되는데 그럼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죠. 그 뭐 자회사로 들고 있는 이제 손자회사인 SK 하이닉스 가치도 워낙 큰데 네. 이제 그것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SK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와가지고 저금리 시대 때 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 나갈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현재 어떤 그런 자산 가치가 실제 이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되고, 이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SK를 이렇게 깊게 분석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분석을 한 이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평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뭐 어떤 행동주의든 적대적 인수든 뭐 못할 이유는 없는 회사라고 봐요. 근데 뭐 이제 워낙 사실 뭐 이런 대기업들은 시총 규모도 크고 뭐 수조 원을 그냥 한 번에 투자해야 되는데 한 기업에 네. 그런 자금력을 가진 펀드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대부분의 펀드들은 다 그냥 전 세계 뭐 수만 개 회사들에 투자하는 뭐 소위 롱 온리,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펀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이거를 할 만한 주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게 뭐제 생각입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 막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주가를 제자리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평가돼 있으면은 주가를 제자리로 올려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적정 가치에 형성이 돼 있으면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기 네. 때문에 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진들은 항상 본인 회사의 주가를,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적정 가치로 올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본인들의 자리도 예, 그렇죠. 보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SK 이제 경영진 많은 이제 셈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지 확인을 했고 진단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프롬에서 또 논평을 하나 최근에 예.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SK 쪽에 얘기를 하신 건데 밸류업이 진심이면 25% 자사주 전량 소각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겠죠. 예, 그 시총 3조 이상 되는 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 SK가 자사주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 예. 주식의 25% 정도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뭐 장내 취득한 자사주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기업 어떤 구조 재편에 있어 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로 발생한 자사주도 있는데, 일단 너무 규모가 커요. 비율도 크고. 그래서 이거는 자사주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자사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그렇게 매입된 자사주는 그걸 들고 있다가 뭐 제3자한테 판다든지 뭐 이런 우려들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사주로 인한 주가 저평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영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필요할 때 자기의 백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쓸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그걸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그걸 또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요새 SK 얘기 이제 지주사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밸류업이랑 이제 동반해서 뭐 지주사들 주가 이제 저평가 막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밸류업 기대감 미치면서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서 오히려 현금이 넉넉하면서 정책 민감한 지주사들이 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주회사가 저평가돼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수많은 자회사들이 다 동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어떤 지주회사의 거의 모든 자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는데 구미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 그냥 각각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지주회사를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저평가의 원인이고, 그래서 뭐 해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이든 뭐 어떤 다른 회사든 자회사들이 상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100% 그냥 갖고 있고 지주회사만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SK를 아까 얘기한 SK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다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있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지 않는 한뭐 어차피 지주회사가 주주 환원을 늘리려면 자회사한테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배당 재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주회사의 주주들한테 또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수많은 다른 일반 주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금 전액을 독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고 또 세금적인 누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주회사가 주주환원을 많이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뭐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서 주주환원을 뭐 조금 늘릴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이 지주회사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회사 동시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큰 폭의 어떤 그런 주가 재평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밸류업 정책 얘기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 초반 연초에 이렇게 공포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좀 빠진 것 같으세요? 느끼기에. 양면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과 압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뭐 몇 개 회사라도 일단은 뭐 아주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걸 발표를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특히 그 선거 이후에 약간 이 네. 아젠다가 뭐 가능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전 국민이 거버넌스를 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수 주주권이 이제 회복되고 개선되는 거는 큰 틀에서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상장사 인적 분할 할 때요. 이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쉽게 제3자한테 처분하고 뭐 백지사한테 처분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사주는 정말 그 목적, 주주 환원에 걸맞게 취득하는 순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돈을 돌려준 거기 때문에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주식이고 그건 그냥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제3자한테 쉽게 처분을 못하게 하든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사주 규제의 핵심인데 네.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한테 이제 신주를 배정 못하게 하는 이 정책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자사주 정책의 그런 개선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이미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신주 배정하고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배력을 높이는 걸 다 끝냈어요. 이미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끝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거는 약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뭐 효과가. 적용받는 기업들이 네. 많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 기업 밸류업의 근본적 해결 하면은 또 이 상법 개정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물론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선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입장이지만 부작용도 경영계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서 뭐 근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제 회사의 이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회사를 위해서만 이제 여러 가지 의무를 다 네.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전체 주주,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일해야 된다. 이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이거를 이제 뭐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 재계나 이런 네. 쪽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차피 현행 법으로도 다 주주가 보호되기 때문에 저거를 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저거 넣으면 큰일 난다 기업들.
이런 두 가지 소송 많이 걸린다. 소송 많이 걸린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데 두 개의 의견이 좀 상충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큰일 난다. 예. 근데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모든 주주들이 한 주 들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똑같은 한 주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그게 안 돼왔기 때문에. 네. 근데 저거를 이제 부정하거나 저게 이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그런 시각이나 얘기는 과거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특정 주주들이 그런 특정 소수주들의 부를 이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나 다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런 얘기를 그렇게 좀 쉽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대원칙은 모든 주주들의 한 주의 가치는 똑같아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상법 개정은 자본주의 똑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똑바로 하자는 거를 우리는 뭐 우려된다는 거는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소송 이런 것들도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어떤 집단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개정될 때 소송에 대한 우려, 이게 사실 이 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 가장 큰 논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법 개정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실제 이루어진 소송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핵심은 뭐냐면 이해상충 관계가 생길 때, 그러니까 어떤 이사 전체 주주와 대주주,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 관계가 생길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뭐 소송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특정 지배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하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거든요. 회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뭐 특정 지배주주는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 뭐 그게 본인이 됐든 제3자가 됐든 그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네. 뭐 이해상충 관계 거래가 있을 때 그거를 본인한테만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는 좀 상식과 맞지 않고 그리고 회사랑은 전혀 무관한 거죠. 회사 전체의 가치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결국에는 이 건강한 시장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가 결국에는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결국 내 종목도 좋아지고 우리 기업들 잘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의미들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균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